서운하게 생기셨다. 예. 좀 숫기 없죠? 좀, 뭐, 제가 뭐, 좀 그래요. 그래요? 딱 남학교 나서거나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튀거나 하는 거 이게 좀 많이 좀 어려운 사죠. 그래도 일도 어떻게 보면 혼자 묵묵히 할수 있는 사죠. 서두는 게 쉽지 않대요, 할아버지가. 좀 봐드릴게요. 이거 적은 거 요거죠? 나이 차이가 참 많이 나네요. 뭐 한 10년 넘었네. 제가 45이니까 10살 그죠? 좀더 넘게 차이 나죠. 10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나네요. 13살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쉽지 않다. 쉽지가 않다고요? 지금 둘이 결혼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결혼은 아니 이미 호적엔 같이 이제 올려놨어요. 호적에는? 같이 살고 올려놨는데 지금 중요한 거 와이프가 집 나갔거든요. 집을 나왔다. 예. 지금 처가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아니 잘해준다고 많이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잠깐만요. 지금 와이프가 집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사람이 좀 선한데, 한편으로는 선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가 물란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 착한 여자. 사주가, 이 사주는 거기서 절에서 연불하는 사주라 절대 물란하진 않거든요. 집을 나갔다고 하면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무당이 뭐 거기까지 마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왜 나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제가 뭐 때리거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 때린 것도 없고 아무 아니 아니 애가 조금 살짝 모자르다고 할까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잠깐만, 모자르다 그랬어요. 내가 봐도 이 사주가 그래, 모자르다고 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너무 맑은 고기라. 근데 이 맑은, 너무 맑은 고기는 어떻게 보면 흙탕물에서 못 살아요. 근데 왜 어울리기가 힘들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모질한다고 해서 뭐 지적으로 모질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뭐가 모질한데요? 아니,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저랑 뭐 이것저것 많이 보잖아요. 아빠 같은 마음으로, 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려고 이것저것 가르쳤어요. 근데 요거 하나 가르치다 보니까 잠깐, 그냥 말을 자를게요.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해요. 제가 말을 자를게요. 지금 점을 딱 보니까 본인도 좋은 사람은 맞아. 그냥 뭐 밖에서잉? 응? 이따 이 여자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들으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근데 이 여자 내가 봐도 본인 말해도 좀 4차원일 수도 있어. 그 4차원이라는 게 못되게 4차원이 아니라 그래 살짝 모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사람들하고 현실감도 좀 떨어질 수도 있어. 대인관계도 못할 수 있어. 이 사주가 그게 강하게 태어났거든. 맞죠? 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아, 쟤 섞이기 때좀 뭔가 좀 다르니까 아, 모질하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생각할 만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피엿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지금 뭐 와이프랑 와이프장 혼신고 했으니까. 그죠? 피엿은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사주야.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처음부터 그거 몰랐어요? 아니, 다 알았어? 몰랐어? 그만 얘기해봐요. 처음에 조금 아는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라 했는데. 아까 내가 왜 얘기를 끊었냐면, 아버지 같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가 될수 있어? 여자한테. 어떻게 여자가, 어? 아니, 그, 좀, 말이, 그래, 말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당신은 틀린 거예요. 가르친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이 사람이 뭐가 모질라 있든 저거 있든 내가 선택해, 정상적인 사람이 좀 판단이 못할 거라고 생각 알았을 거야. 들었을 거고. 내말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선택했으면은 당신 초심을 잃은 거지.
물론 살다 보면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듯이 내 와이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칠 수 없다는 거야? 성격. 자기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아 잘못됐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이 사람 지극히 정상이고 당신하고 안 살아. 당신도 내가 봤을 때는 그닥게 사회생활에서 내가 아까 처음 오자마자 얘기했죠. 좀 기피한다고. 운둔하고. 응? 예. 당신도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어느 정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응? 모자란 부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성격과 성향이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내가 보기엔 직업도 혼자 하는 직업일 거예요. 지금 뭐 하세요? 그냥 시장 쪽에서 투자한 파고요. 네. 이제 그 첨가물 같은 걸 조금씩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직업이에요? 도장 직업이에요? 첨가물 직업이에요? 첨가물이 좀 더 많죠. 돈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까 도장을 요즘 많이 안 파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장을 먼저 했죠? 시작은 도장으로 했죠. 그렇죠? 예. 원래 도장 파는 직업이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혼자서 묵묵히 하는 직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지 내가 생계를 하다는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요즘 누가 도장 많이 안 파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찾던 건 청가물도 했을 텐데 어쨌든 그것 또한 본인 혼자 묵묵히 살아가잖아. 근데 본인도 내가 뭔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좀 깨달으라고요. 본인도 그런 성격 때문에 온둔하게 살아가고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의 100배를 힘들어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어? 근데 당신이 알고 이 사람을 택했잖아. 그러면 당신은 고칠 수 있어? 못 고쳐. 당신도 못 고쳤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컴플렉스가 있을 거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거 못 고치고 살았잖아요. 40년 넘게. 그죠?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왜 내가 못 고치는 걸 갖다가 어? 더 감싸줘야 될 사람한테 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힘들지. 아니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 나가는 것까지는 좀 그런데 지금 아마 처가 쪽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살지 마세요. 아니 못 살아. 뭐 본인 같은 경우 성향이 그래요. 뭐 본인 못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내가 나는 그냥 위했다. 나는 뭐 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다. 아. 상황 따라 다 달라. 자식한테 하는 행동과 아내한테 하는 행동과 부모한테 하는 행동과 그 상황 따라 내가 잘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다르게 가야 돼. 어? 부모를 자식같이 대한다? 부모가 나이 먹고 치매 왔다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같이 대해야 되는 거야. 아내가 조금 모질하다 해서 가르치면서 내가 아까 아버지? 나 같아도 안 살아. 답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당신한테 가장 큰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알면서 본인이 선택해서 혼인신고까지 했으면 그냥 그거 외에는 또 없잖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속을 새기겠어. 내가 그냥 말을 그냥 막 할게요. 웬만한 사람 만나기 힘들어 본인도. 진짜로 여우 같고 꼭 곰이 아니더라도 여우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보통 사람도 본인 만나서 힘들어서 못 살아. 아니 그나마 그 사람이니까 본인하고 살게 된 건데 제가 그냥 두 말은 안 할게요. 네, 이 말까지는 안 하려는데 성적인 것도 내가 봤을 땐 본인 같은 사주는 양기가 강해. 음해에서 숨기기 때문에 거기서 어둠 속에서 드러낸단 말이야. 반드시 금년에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난 봅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어? 네. 내 말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도 당신 같은 성향은 변태가 많아. 변태 끝은? 네. 아니요. 까지라고 했으면 맞는 거야. 아니라고 부인해야지. 아니 변태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변태는 아니고 아무튼 제가 그냥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이라는 게 그냥 보다 보면은 저도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화보다도 답답함이. 근데 어쨌든 둘은 살기 쉽진 않겠다. 왜? 본인도 변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얼마나 살았어요 둘이서? 지금 3년 좀 3년? 오래 살았다. 네? 3년? 다 살았다고 보면 돼요. 아니 그래도 지금 좀... 당신 같은 경우는 집착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이 여자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어보지 않았어도 당신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다른 마음으로 가서 빌어도 내가 보기엔 또다시 똑같아질 거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낫다. 알았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멈추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 같이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야. 어떻게 내 여자를 가르치면서 살아요? 그럼... 부모가 치매라고 해서 아이처럼 돌봐? 아니야. 부모 마음을 가지고 겉 행동만 아이처럼 돌보는 거겠지. 근데 당신 마음 자세가 신랑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훈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번 돌아보고 내가 보기엔 둘이 인연은 여기까지일 것 같아. 알았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꾸... 안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 내가 왜 이렇게 해준지 아세요? 나는 만약에 내가 당신하고 친구가 되거나 어? 당신이 내 동생이 되거나 아니면 내 뭐가 되거나 내가 같이 살았다면은 난 당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야. 왜? 당신은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요 모습 이대로 맑기 때문에 그냥 그 맑음을 갖다가 옆에서 같이 있을 거야. 어? 안 맞는 부분은 그냥 서로 조금 피하면 되니까. 왜? 그렇다고 화를 주는 성격도 아니고 성향도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과 같았을 거야. 하나도 변한 게 없을 거야. 변한 거는 당신이지. 내가 진짜 이런 여자 만나... 아유, 여기까지만 할게요. 변한 건 당신이지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살지 마세요. 안 사는 게 낫다. 왜? 이 여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에서 연불하는 사주고 본인 또한 그런 사주인데 그런 사주끼리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부딪힌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깨닫기가 쉽지 않거든 이 사람이. 응? 특히 남녀 관계는. 그래서 차라리 미안하지만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볼게. 알았죠? 네. 왜냐면 내가 계속 말을 좀 거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